왜 단호박? 어떤 순서를 먹을까요? 네 먹고 싶으면 먹어. 그건 뭐, 야, 그것까지 내가 알려줘야 되냐? 아니, 저 너무 설레어서 지금 설레어서 오면 배고팠어요. 야, 이거 와, 색깔이 오형 썰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 이렇게 쩐다고 약간. 선수할 때 제가 많이 먹었는데 이런 거. 야. 포슬포슬. 아, 진짜 고소한데? 고구마하고 밤. 밤다 보니까 밤이. 밤. 밤이야, 밤. 저 진짜로 눈 감고 아 맞아 맞아 밥진 밤이랑 이거랑 구분한 구분 못해.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모를 수도 있겠어. 아무도 구분 못해. 아무도. 그러니까 밤이야. 내가 진짜 밤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밥맛 나네. 희한하네. 나 이런 이런 호박은 처음 먹어보네. 근데 단호박하고도 약간 다른 거 같은데. 달라. 단호박은 나는 다르지. 껍질이 안 질기고 되게 부드러워요. 그죠. 이게 속하고 껍질하고 그렇게 큰 차이 없는데. 껍질 똑같아. 껍질은 식감이 좋고 속은 부드럽고. 호박전 한번 먹어볼게. 아우 또 등딸까지 달려드네. 짜르케 이거 세바니까 숟가락. 어우 야 향이 좋다. 세바니까 숟가락. 어우 야 향이 좋다. 이 중년들 진짜 이거. 아 그러니까. 근데 되게 고소하다 진짜 이거. 어우 야 고구마 맛도 나고. 그러니까. 호박 맛도 나고 밤 맛도 나고. 신기하네 이거. 호박을 또 채 썰어서 집어넣었어요. 아~ 이 호박 간 거에다가? 간 거에다가 호박 채를 또 썰어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집에서. 아~ 그러니까 식감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와 야, 이거 숟가락 안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난 다 좋은데 만약에 이 밤호박을 구입을 해서 먹는다면 이거 추천하겠습니다. 아, 나도. 제일 편하지, 제일 편하고 맛있고 호박의 맛을 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이거 맛있어요. 이거 뭐 최고. 밤 같다 이거. 안녕하세요. 예. 네. 어, 뭐예요? 뭐야? 야, 호박을 이게 아, 이걸 지금 우리 먹는다고요? 이게 뭐예요? 아, 이게 뭐지? 갯장어 같은데. 갯장어. 갯장어. 요거는 이제 샤브샤브해서 먹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너무 좋다. 갯장어 이제 지금 이게 지금철에만 나오잖아요. 붕장어는 1년 내내 잡히는데 갯장어는 7월에서 8월만 딱 나와요. 또 귀한 건데 이게 진짜 몸보신인데 이거 기가 막혀. 방호박도 익으면 맛있겠다 여기다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살짝 넣어놓고 상추 비트라도 싸드셔도 돼요. 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요걸 넣고요? 네. 넣고 그다음에 양념장 요거요? 네. 딱 요렇게 해서 먹는 거 아니야? 오. 야 동현이 막내. 아니 먼저 아니 먼저 아 형이 싸게 아니 먼저 에이 자 빨리 아 막내 먹으라고. 이간장이야? 와 자 이렇게 살이 살살 녹아. 이 갯장어 살이 입안에 쫙 살살 녹아가지고 쫙 퍼지면서 이 장 있잖아요, 간장. 그거랑 짭짤해가지고 야채랑 섞여가지고 맛있어. 호박 익은 거를 여기 하나 딱 넣고 오, 이런 거 처음 먹어봤어. 아, 좋고. 와, 아, 뻑뻑하지 않아. 부드러워, 싹 퍼져. 장어가 이제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약간 아삭한 느낌도 있고 호박 살짝 익히니까 딱 좋네요. 딱 식감이 크림 먹는 것 같다. 너무 부드럽다.